북한이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긴급 뉴스로 보도하면서 북한의 동향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LAC의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LA 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을 기존보다 3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라스베가스에서 총탄을 쏜 범인을 제압하던 코미디언이 억울하게 숨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들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펴자 총격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미 공군이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슈퍼드론 개발에 성공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자전 기능까지 갖춘 이 무인기는 2015년 실전 배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후 즉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늘 긴급뉴스 등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동향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북한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해 사형을 집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오전 6시쯤 긴급뉴스로 장성택의 사형 집행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어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형법 60조는 국가전복 음모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보도에서 장성택이 정권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칙동했다고 말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장성택을 반당, 반종파 행위 등 4가지 혐의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노동당에서 출당,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숙청 사실을 공식 결정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장성택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3일 장성택의 측근인 이용화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의 공개 처형 사실을 확인하고 장성택의 실각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사형 집행이 단행됨에 따라 북한이 장성택의 측근들에 대해서도 재판을 열고 연쇄 숙청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나흘 앞으로 다가온 김정일 사망 2주기를 앞두고 내부 불안정 가능성에 대응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장성택과 그 측근의 비리 행위를 비난하는 여론몰이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소윤정입니다. 한 달 전 라스베가스 카지노 나이트클럽에서 경비원들에게 총탄을 쏜 범인을 제압을 하던 중에 용감한 코미디언이 억울하게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범인의 변호사들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집요하게 펴자 총격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환 기자입니다. 카지노 나이트클럽 입구.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던 남자가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술과 약물에 취한 남자는 총탄 한 발을 경비원 복부에 발사했고 밖에 있던 또 다른 경비원에게도 쐈습니다. 잠시 뒤 총소리를 듣고 달려든 용감한 시민에게 제압당하는가 싶더니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또 총탄 두 발이 발사됐고 코미디언 42살 브라운 씨가 숨졌습니다. I don't even know what to think. I've been crying all day. It takes heart to do that, and it takes a hero.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 후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범인 프레이저의 변호사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희한한 논리를 펴왔습니다. And then you see the muzzle flash twice, and but it comes down to whether they were struggling over the gun, whether the gun went off intentionally, or whether the gun went off accidentally during the struggle. 하지만 당시 충격적인 CCTV 영상이 전격 공개되고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재판을 코앞에 둔 프레이저는 엄중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 가운데 대여급으로 인정받는 추신수가 곧 새 둥지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후 스포츠는 추신수의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가 추신수에게 특정 팀의 제안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되는 계약 조건은 7년 동안 약 1억 4천만 달러이고 영입할 구단은 텍사스 레인저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의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LA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을 기존보다 30%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액만 기존보다 30%가 뛰었습니다. 보험료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올랐습니다. Getting a DUI is more than $15,000. That's including the penalties, the fines, insurance, and not to mention all of the other consequences such as having to plan for transportation, your license gets taken away for 4 months. LA 경찰국과 전미교통연맹 AAA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8만 명에 가까운 음주운전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음주운전자의 적발 사례도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경찰은 LA 일원의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연말까지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Detecting and apprehending DUI drivers will be setting up sobriety checkpoints in certain areas throughout the city, as well as saturation details, which means we'll inundate an area that has a high incidence of drunk driving collisions and arrests. 매년 강화되는 음주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계속 증가한다는 경찰 측의 통계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연말에는 평소보다 두 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참가를 위해서 사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TPP에 참가할 경우 원산지 증명 제도 완화 등 미국 기업들의 불만 제기 사항들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통상 압력을 가시화했습니다. 보도에 이강덕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고위관리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TPP 참가 문제를 놓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커틀러 부대표 대행은 한국의 TPP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먼저 해결돼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cessive origin verification requirements by Korea have the potential to undermine a number of the tariff benefits. 커틀러 부대표 대행은 금융서비스 데이터 이전과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미국산 유기가공식품 인정 문제 등도 해결돼야 할 과제로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기존 한미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영기업체 지원과 협력업체 지원 문제 등도 새로운 협상 현안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Broadly speaking, there will be a firm support for Korea's accession to the TPP, participation in the TPP. But we are not there yet.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큰 통상 현안은 없다는 판단 아래 미국 측 요구들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TPP 협상에 의욕을 보이고 나서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조롱해 물의를 일으켰던 미국의 친일 블로거가 백악관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전날 한 네티즌이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올렸습니다. 이 청원에는 하루 만에 무려 3,600명 이상이 지지 서명을 했는데 백악관 규정상 청원을 올린 지 30일 내에 10만 명 이상이 지지 서명을 하면 관련 당국이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 공군이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슈퍼드론 개발에 성공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전자전 기능까지 갖춘 이 무인기는 2015년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 공군이 차세대 무인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에이비에이션 위크가 보도했습니다. RQ-180으로 명명된 이 드론은 날개 전장 40m, 동체 무게 14톤 규모로 미 노드롭사가 개발했습니다. 기지에서 2,000km 이상 날아가 24시간 연속 작전이 가능합니다. 최첨단 스텔스 성능에 17,000m 상공에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고 전자전 공격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슈퍼 드론입니다.
미 언론들은 지난해 이란 상공의 무인기 격추를 예로 들면서 기존 무인기를 통한 미국의 감시 정찰 활동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전하고 차세대 드론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방공 시스템이 강한 적성국 상공에서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is aircraft will actually be able to penetrate that border and go in and do operations in and around an enemy's airspace without being targeted. 미 공군은 네바다 사막에 있는 시험 비행 센터에서 최근 이 슈퍼 드론의 성능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세대 슈퍼 드론은 오는 2015년 실전 배치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항공기 승객은 탑승구 앞에서 다시 한번 짐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요. 내년부터 번거로웠던 추가 검색이 없어집니다. 술과 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구입하면 2차 검색이 끝난 뒤 탑승구에서 물건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항공보안협력회의에서 내년 1월 31일부터 2차 검색을 없애기로 미국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3원 2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